본인이 직을 유지하면 직무정지가 되는 거고요. 예. 사퇴를 하면 한 명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한 명이 남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진도는 못 나간다. 아. 언론사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이제 의결할 일만 남은 상황인데 김홍일이 언론 장악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고 복주하고 있습니다. 10달 넘게 상임위원 2명만으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교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복주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죠. 언론사법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원하는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마무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탄핵을 당하기 전 자신은 사직서를 내고 떠날 생각이죠. 오늘 퇴근 시간 무렵에서야 내일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하고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이 만나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다는 건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방통위가 그보다 먼저 전격적으로 움직이자 야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홍일과 유일임 단 두 사람이 대한민국 언론을 좌지우지하겠다며 모든 것을 의결하고 끝을 내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치 성향이 같은 단 두 사람이 의견을 모아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사람들로 언론사법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확정시켜 놓겠다. 그런 생각인 것이죠. 분명 불법적인 요소가 눈에 보이지만 검사 출신인 김홍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믿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그리고 퇴직한 뒤에는 공수처의 수사가 아니라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틀 전 국회에 출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상임위원 정원 5명의 절반도 안 되는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마저 강행할 거냐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절차에 들어갈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시기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시작을 합니까?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시작하겠습니다. 내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해왔던 관례가 쭉 있습니다. 배석한 방통위 실무진 역시 아직 준비된 게 없다는 취지로 거들었습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 만드셨죠? 아니요, 그런 바 없습니다. 만드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직 그거 생각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주변과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곧 절차에 착수할 거란 전망이 따랐습니다.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곧 방통위에서 의결될 거란 관측입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 군사작전이라도 펼칠 모양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밀실에서 몇 명이 비밀리에 군사 쿠데타 모의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고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방통위는 오늘 오후 늦게 전체 회의 소집을 전격 공지했습니다. 통상 방통위는 매주 수요일 전체 회의를 열지만 이번 주는 내일로 바꾼 겁니다. 방통위는 내일 오전 10시 회의에서 방문진과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게 어제 저녁 MBC 뉴스 데스크인데 오늘 10시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죠. 이름은 전체 회의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일임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단 두 사람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KBS와 MBC, EBS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어제 민주당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긴급 결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반년간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명만으로 운영하며 74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직권 남용이자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담보 등 심사 기준을 채우지 못한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위법하게 승인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두고 언론 길들이기다 이런 발언을 했죠.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을 감시 감독하는 곳이지 언론 길들이기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과 류일임이 저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저런 짓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고 저런 짓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탄핵안 처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그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사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오래 준비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놨다라는 말을 하죠.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민주당이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미리 방안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이끌어질 것이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치고 네. 전대를 사퇴하지 않는다고 치면 직무정지가 되면 이상인 한 명이 남는 거고 그러면 의결을 아무것도 못하죠. 그다음에 그리고 직무정지가 됐을 때 그렇고 본인이 사퇴할 경우도 이상인 위원장이 혼자니까.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의결을 못한다. 왜냐 혼자니까.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회의는 두 명 이상이 하는 게 회의이기 때문에 네. 한 명은 회의가 아니다 의결할 수 없다라고 그때 국회에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만 남겨주마. 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국회에서 네, 지금. 네. 그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 김홍일이 탄핵됐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이 멈춰질 수 있을까요? 멈춰질 수도 있고 멈춰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행은 할 수 있어요. 사무처가. 그러면 사무처도 고발해야죠. 사무처가 지금 이제 2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네.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결국은 더 이상 사무처 직원들도 부당한 업무 지시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에 근거한 건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일처리를 해야지만 훗날 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거라 봅니다. 네네. 다시 한번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범이 되지 말고 차라리 피해자가 되십시오. 네. 피해자가 되는 것이 사는 길이지 같이 공범이 되셔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까지도 말씀. 불법 행위에 예, 가담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 네. 네네. 오늘.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죠. 여론 역풍이 불지는 않을까. 역풍이 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이나 일각의 우려는 기후에 바람. 불과하고 바램. 네, 기후에 불과하고 저희는 법대로 하겠다. 국회 법의 절차 그리고 국민들이 네. 주어진 권리를 대신해서 예.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네네. 진보당 포함한 야당의 공통된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과 개혁혁신당 그리고 동조하는 야당들까지 총선 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사안은 중대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김홍일과 류일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폭정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